NCT의 두 번째 픽 타이밍에 상대가 좀 견제를 많이 하던 그런 픽인데 신다미오로 가나요? 네, 전체 유전이 구두로 봤을 때 그라가스도 괜찮긴 한데 최근 그라가스가 워낙 버티기 힘들어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트린다미엄까지 픽이 완료가 되면서 양 팀의 조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의외라면 의외랄까요? KT 리신이 이제 정글로 들어가게 되면서 리신 르블랑 조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사체를 좀 히트시키기 위한 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르마 일렙궁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상 이게 궁극기죠 진짜로. 맞습니다. 게임 내내 영향을 주는. 자 일단은 먼저 물어버렸어요. 네. 그 미니언들이 같이 들어와서 카르마가 뭔가 빠르게 애매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니언에게도 스킬이 같이 들어간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이겨야 되는 경기를 넘어서 좀 본인을 증명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플레이가 이런 타이밍인데 이게 점화가 있어서 일단 다이브 시신 들어갔어요. 시신 시작하다가 있는 것도 아니기 맞았고요. 때문에 좀 애매하고 루파가 빗나가 있다. 이거 너무 많이 뜯겨야 돼요! 이거 많이 뜯었어요. 라카니 겨우 살아갔습니다. 이게 욕심은 나거든요. 잡으면 순간이동 없으니까. 그렇죠. 대박이었는데. 자, 이거 일단. 자, 오랜만에 보는 또 대각선의 버티. 바로 정렬로 하나를 해서 라이프를 끊어냅니다. 3팀점. 그리고 표식 깔끔하게 나왔어요. 야, 이거는 DRX가 위아래로 굉장히 기분 좋은 교환이죠. 자, 그리고 표식과 함께 베릴길이 탑을 향하고 웨이브 있는데. 네. 들어갑니다. 아예 시짜오를 부르지 않은 걸 봐선 일단은 가볍게 해볼 생각인가요? 일단 라스칼 선수의 네. 정렬은 남아있는데 근데 호흡이 약간 네. 살짝 거리가 멀었어요. 레오나는 온 김에 뭔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래쪽에서 라이프가 한번 데프 선수를 결켜주고 있는데 좀 많이 맞는데 루파까지 보여주는 게 들어갔어요? 전멸? 퍼즈? 잡고? 퍼즈? 살아갑니다. 네. 바텀에서 또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KT. 거짓말처럼 엄청 공격적인 다이브를 막해주고 이거 아, 선점화 걸어놓고 라스칼 하고 들어오면 있어요! 오늘도 시작되나요? 그래도 표시기 한번 메꿔주면 자 일단은 2렙 차이가 나는데 이게 5렙에 신짜구나 살짝 애매하네요. 맞습니다. 더 이상 지격이... 달라붙지 못하고 뒤로 빠져나가는 표식이고요. 계속 다르지 않거든요.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런 차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쏠킬 장면입니다. 탑 딴 거 같고 이거 견적이 예.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전투가 한번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베릴이 잡혔어요. 자 커즈와 라이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은 주도권이 수요가 넘어간 지역이었는데 그렇죠. 얼굴 내밀다가 크게 혼났어요. 한번 설계 장면부터 아주 도시 쪽을 한번 확인해봤는데 살짝 빗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아예 앞에서 귀환을 과감하게 한 게 아주 흥미 되네요. 그래서 깔끔하게 베리를 잡아냈던 네.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DRX는 뭐 경기 흐름과는 무관하게 바텀이 만들어준 게 맞는 팀이거든요. 자, 커버 못 봐요? 5분 있거든요? 전멸을 상대했다마는 자, 카르마가 봐주면 카르마가 실드로 꽤나 오래 버티긴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끌렸네요. 계속 잡아냈고 위거에서는 자, 그리고 커즈가 자, 제카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자, 일단 잡아냈고 추가적으로 르블랑 제카가 빠져나올 수만 있으면 제카가 빠져나올 수만 있으면 나쁘지 않은데요. 끝까지 한번 물어보나요? 벌려 쫓아갑니다. 쉽게 연결돼요. 벌려 벌려 전멸까지 써서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쫓아간다. 이게 선이 좀 많거든요. 아 이게 석박 조합이 사슬이 두 개나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표식 등장. 표식 넘어오면서 한번 2대2 국면 제카를 꾸준히 한번 노려봅니다만은 카르마 끄질게 얼룩을 들어와서 오히려 상대를 끌어당겨서 킬을 만들어내는 DRX입니다. 풍전 참래로 찔러서 마무리합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어지러운 교전이었는데 아 정리하기도 굉장히 힘들겠네요. 네 마지막에 르블랑의 턱을 죄차 보게 이야 네 커트콜 한바 근데 이거 잘 피하면 두바 근데 이거 음파가 나랑 틀리면 안 보여요. 자 야 거즈 정리해내네요. 3킬째 가져옵니다. 아니 오늘 진짜 거즈의 심한 아래 부분이 쳐봤는데 예 거즈 개인 화면이네요. 방어 타고 내가 할게. 와 오케이. 진짜 10만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이거를 시작해서 경기 운영이 굉장히 무거워졌고 둔해졌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벌어야 되는데요. 아래쪽에서 전멸 없어요. 라이프 그래서 라이프 먼저 라이프 끊어냈습니다. 표식 진짜 오야 이력
자, 지형지물로 활용하는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가 나와줬고 미드 압박하면서 네. 그 다음 드래곤 진출하겠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틈을 끌어 막았어요 일단 전령 소환 일단 빌어내면서 빅라트의 체력이 없어요 지금 회복이 빅라 소환사의 주문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결국 미드포탑 밀어냈고 바로 드래곤 시야를 장악하고 있는 KT입니다 이러면 징크스가 한 방에 전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래곤에서 디락스 밀리죠 KT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귀환까지 네. 갈 수밖에 없고요 웃음배 느낌 나고 자 1분 남은 상황인데 먼저 드래곤 쪽 시야를 장악하면서 싸움을 시도해보자 컨트롤 근데 아 이게 안 맞았어요? 자, 그리고 배를 좀 밀려납니다, 밀려납니다. 묘하게 테러로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자, 트린다비어 등장! 뒤쪽에서 등장했어요? 자, 밀어내기만 해도! 앞라인 잡아주면서, 그렇죠. 진짜, 근데 표식이 살면 또 애매해져요? 트린이 공 떴거든요? 자. 여러분들, 아스칼 선수도 체력 상황 때문에 뒤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겠고, 자리를 네. DRX가 잡았어요. 근데 그래도 KT, 미드 1차 남아있으니까 미드 밀면서, 아직 1분 남았잖아요. 그렇죠. 시간 끌면 또 우주도권 넘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드래곤까지 시간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서, KT도 정비 타임을 한번 갖고, 트린다비어 지금 위안. 자, 빅나가 계속 공격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뱀이 가구 위치를 진짜 공격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고요. 네. 트린 다음에 다시 체력 채우고 드래곤 등지로 합류합니다. 컨디셔닝이 좀 망가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난전 구도가 되면 그냥 캐치 조합이 더 싸우기 편하거든요. 그렇죠. DRX가 일단은 표시 선수가 먼저 드래곤 건들고 있고요. 예. 지금 라스카의 저 화난 아이콘이 돌아오고 있죠. 제카 한 거였어요. 이게 선이 꽃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 사이에 드래곤도 몰아왔고 드래곤이라도 드래곤 보내주나요? 자, 라스칼 궁이 이제 돌아오죠. 궁 11시. 라스칼이 잡아내요. 잡았어요. 그래도 굳이 잡았어요? 네. 자, 근데 리신. 하지만 제이스를 끊어냈고 전사했던 라스칼이었고 이후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궁 있어요. 베릴은 결국 제발 잡아냅니다.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닌데 징크스가 붙으면 속도가 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이에 트린다미어가 네. 지금 2차 포탑까지 진입했어요. 그리고 예. 트린다미어가 안 오고 커즈 믿는다. 네. 자, 작전명 커즈. 자, 그 사이에 빅나 선수가 표식 체력 데미지를 넣어 이거 바다 있죠 1800 그래서 바로 예. 자 일단 그리고 바로 르블랑 잡았어요 르블랑을 끊어냈고 물론 트린다미어가 2차 포탑을 밀어내긴 했습니다만은 DRX 네.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득이라고 볼 수 있죠 좋아한데요 드래곤 먹고 바로 먹었고 상대 비를 한번 잡아보나요 제프트 쪽 근데 서서 오시시 자 순간이동까지 이거 라스카 한번 잡아내겠다는 생각이 돼 라스카는 나오기가 어렵네요 피식과 지금 라스카리 교환된 상황에서 빅나 전면수! 빅나 전면수! 오히려 밀고 가요! 리아스! 더블킬! 리아스! 바로 버프 아직 유효합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KT가 약간 불리할 수 있는 조합인데 그렇죠 자, 빅나 자 이렇게 데미지를 넣어놓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요 맞습니다 또 정글러기 때문에 압박 크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드래곤 쪽 먼저 쳤어요 DRX가 오히려 과감하게 지금 드래곤을 치면서 이거를 근데 좀 표식도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베릴 아예 넘어갔어요 뒤쪽으로 상대를 싸먹겠다라는 판단 자 드래곤 3천 아칼리 자 드래곤 자 징크스가 먹었어요 그럼 한타 봐야죠 네 근데 징크스 아직 신나고 있는데요? 징크스 아직 너무 신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DRX가 데프트가 웃음을 짓고 있어요 라스카입니다 결국 이렇게 DRX가 대승을 거둡니다 에이밍과 함께 커즈 선수가 상대 병력을 막아내는 상황 2대3입니다 물었어요 먼저 물었어요 잡고 시작하자 표창공 가져왔어요 근데 이런 포탑은 타워에 너무 나이스 그런데 데프트 살았고 자 리시니 아칼리 라이프가 그동안 포탑 열심히 치고 있는데 자 끝난 징크스가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자 자, 막아내는 그림 아닌가요? 좀 애매하고 잘 타고 갑니다! 일단 넘어갈 수 있죠 일단 순간이동 상대 정비 타임을 노리는 건데 이걸 잡아먹었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빛나 데프트 선수의 전멸을 빼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 음파 살짝 피해주면서 커트골! 그래서 아이돌을 빠집니다 데프트! 자 아칼리 멀어요! 잘 눕혔고요 저! 피크스가 빠져나가기 어려 보이거든요 바로 수호천사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밀고 나가는 아칼리! 에이티로 스톤! 아칼리 아직도 도착 못했어요! 돈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자 라이프 어쨌든 상대 원딜이 지금 공백 시간 기니까 르블랑이 뒤에서 자 3명입니다 킹겐 넘어와 제카 근데 르블랑 위치 몰라요 제이슨은 르블랑 몰라요? 근데 돌아가요 근데 이런 먹긴 먹겠는데요? 자 표식이 남아있는데 시야가 없습니다 먹었어요 지금 먹었어요 네 궁 있는 척 아무튼 먹었고 궁 있는 척 자 이거 왔어요 자 그리고 커즈 이거 좀 갈려서 자 킹겐 마무리 되나요? 아니 그리고 지금 파르마가 그냥 이방을 가죠? 자 일단 킹겐은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커즈가 잡히면서 현상금을 두둑히 챙겨가는 제카 그러니까 아칼리 대 카르마 구도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일단은 네. 또 한번 상황이 나오네요. 커튼콜로 움직임을 제압한 이후에 확실하게 뒤를 뿜어내고 있는 빅난데요. 네, 이게 커튼콜과 현을 쏘는 궁 밸류가 좀 다르다고 봐야죠. 그렇죠. 알아요. 아, 일단은 당장에는 KT가 굉장히 좋은 진영을 잡고 상대를 압박해주고 있는 이런 플레이! 빅나! 오, 예, 그럼 전투불능, 전투불능, 커튼콜! 커튼콜! 피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자, 맞아주고 그러면 다 딜레이라서 시간이 지연돼요 이러면? 맞습니다.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제이슨은 순간적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와야 되고 심지어 킹겐 선수의 전멸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문명의 이기를 이용을 해야죠. 그것도 없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플레이는 재현될 수 없겠고 저, 나스칼이 일단 상황에 오히려 한타 열어버렸어요. 뒤에 징크스? 징크스? 아무도 안 잡혔고 자, 라스칼 전사! 그리고 살아있어요! 뛰어내면서 KT! 자 이제 콜! 이거 어쨌든 라스칼 예. 그럼 아칼리 잘 들어갔고요! 이거는 징크스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자 이러면은 컨택했고요. 자 GRX 계속 파고듭니다. 라이프와 지금 에이밍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당장의 영혼은 어떻게 막나요? 3명을 잡았고 이건 영혼까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7영. 야 GRX가 끊어먹기? 끊어먹기? 되겠다. 끊어먹기? 레오나 먼저 집어넣기. 그런데 오히려 물렸어요! 물렸어요! 잡으면 이러면 에이밍까지! 전사 라이프 도망가야 되나요? 살려야 되나요? 굉장히 고민될 것 같은데 게임이 끝! 자 이러면 이대로 콜 마무리! 마무리 됐어. 에이스 떴습니다. 시간 차 에이스! 그래서 자 시간을 아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자 뒤에 웨이브 또 와요. 그리고 막고 시작합니다. 레블라! 레블라! 전사! 그리고 쌍둥이 포탑 없고요. DRX! 그대로! 그대로! 넥서스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경기 마무리 됩니다. 시지. 아, 살짝 몸 좀. 얘네 나온다 이거. 정 안 되면 그냥 바론으로 회. 아니야, 아니야. 돼. 이거 무조건 돼, 무조건 돼. 얘 상체 나온다. 르블랑이랑 팀 나와. 따로만 있자, 따로만. 이거 르블랑 폭킹 조심해. 이거 피 없는 애들. 아, 괜찮아. 아. 나 르블랑.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나 타워 볼게 나. 타워 볼게. 타워. 이거 우리 친구들 군사 받았어. 엑서스. 네, 노플. 잡아. 나이스. 오! 기대에 걸맞는 그런 치열한 혈투 끝에 결국 이런 그래프. 네. 그리고 이게 제이스가 사실 혼자 포킹해서 다 밀어내고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지 않는 구도였으나 엄청난 딜량을 보여주고 있고 알게 모르게 저 아칼리 역시 예, 정말 적에게 핵심적인 딜을 많이 넣었다는 게 딱 집에서 드러나네요. 그렇습니다. KT 오늘 빅나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반대로 당연히 이제 제카 선수의 어깨가 또 무거울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1인분 이상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던 제카 선수였어요. 맞습니다. 팀장님.